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는 양파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급으로 다녀왔던 속초 당일치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지만 바람이 강해 설악산 소공어 케이블카를 타려 했던 일정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다녀왔던 코스 보시고 여행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초 당일치기 여행 첫 번째 목적지는 속초 항아리 무례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 바다 구경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속초 항아리 무례는 보통 웨이팅이 기본이지만 저희는 점심시간 전 11시쯤 도착해 웨이팅 없이 들어갔습니다. 당일치기 여행 하실 때는 남들보다 빠르게 가셔서 웨이팅 없이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곳에서는 무례를 먹을 때 가시가 나온 적이 많아 항상 불편했는데 이곳은 항상 가시가 잘 발려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식사하고 나오니 많은 분들이 웨이팅 하고 있었고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목적지 속초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앞에 많은 분들이 사진 찍기 위해 줄 서 있었고 비둘기를 몰고 다니는 자전거를 탄 아저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 재미있게 영상 찍으면서 30분 정도 놀고 다음으로 갈 곳은 대포항 튀김골목입니다. 그 전에 속초해변 주차 팁을 드리면 임시 주차장은 무료고 공영 주차장은 유료였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포항 튀김골목은 속초 오면 꼭 들리는 곳인데 대포항 내비에 찍고 오시면 대포 2 공영 주차장에 도착하고요. 주차비는 1시간 1,500원 정도입니다. 주차장에서 튀김골목까지는 3분 거리입니다. 대포항에는 횟집과 건어물 가게 그리고 수산물 시장도 있으니 여행에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튀김골목 안에 있는 금수기내로 갑니다. 속초 첫 여행, 연애 할 때부터 왔던 곳인데 사장님께서 서비스 많이 주시고 친절하셔서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속초 첫 여행 때 튀김을 초장에 찍어 먹는 걸 배웠는데 간장보다 맛있으니 꼭 초장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생각지 못한 서비스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비스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좋네. 좋아? 이거 받았지. 저희는 튀김 먹고 바로 속초 중앙시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일정에 여유 있는 분들은 대포항 전망대에 올라 대포항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제6문 입구에는 줄 서서 먹는 씨앗호떡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시간 기다려서 먹어봤는데 줄이 길지 않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돈 4,000원 감자전도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는 만석닭강정 맞은편에 있는 새로운 맛집으로 갑니다. 새로운 맛집에서는 오징어 순대를 살 수 있는데 오징어 순대는 속초 여행 때 음식점에서 꼭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점에서는 15,000원 정도 하는데 새로운 맛집에서는 3마리에 20,000원입니다. 직접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 구매했다가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오징어 순대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구매해서 집에서 계란물 적셔 튀겨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시장에서 주차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장 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갈 곳은 속초 카페거리 바다정원입니다. 국내 최대 카페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다정원은 본관, 신관으로 나눠져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신관 1층은 카페, 2층은 레스토랑, 3층 키즈존, 4층 카페 테이블, 5층 루프탑으로 돼 있었고 1층에서 주문을 하고 원하는 곳에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기 다 벤치야? 바다정원은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추억 남기기에도 좋았고 무엇보다 바다를 보면서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유명한 곳이었고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배고플 때 항상 먹었던 커피번도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 커피번. 날씨가 좋아서 더 좋네. 맛있어? 원래는 설악산 소공원 케이블카까지 타는 일정이었지만 강풍 때문에 케이블카가 운영을 안 해 저녁도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던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여행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